통풍을 방치해 노를 여색을 비롯한 콩팥 건강까지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엔 요상결석이 생기는 겁니다. 결정체가 어떤 걸로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요로결석이 이제 요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요산이 관절 내에만 침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기 쪽 침착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요도에도 결정체를 만들면서 이제 요로결석을 일으켜서 심한 통증을 일으킨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단순히 이런 결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장 기능 자체를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기 전에 요산 조절을 잘 해서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실제로 뭐 통풍과 신장 기능과의 관련성이 있나요? 네,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데 요산 높은 것이, 통풍 있는 것이 주요 위험 인자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신장 질환이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기는 비율이 한 30% 이상 증가되고 있고 신부전은 뭐 200% 이상 증가되는 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위험 인자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것이 신장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와, 야, 통풍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신장까지 망가질 수 있다니까 제가 정말 바싹 긴장을 하는데요. 근데 통풍을 방치해서 또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나요? 네, 가장 신장 쪽 문제가 흔하긴 하지만 또 대두가 되는 게 심장의 문제입니다. 심장? 심장이요? 네, 심장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인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위험도가 증가될 수 있어서 요산을 잘 관리하는 게 비단 신장뿐 아니라 심장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 그런 환자가 있나요? 실제로 이제 그 통풍이 있는 환자이긴 했었는데 그분도 통풍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않으시고 급성 통증이 있을 때만 가까운 병원에서 통증, 염증 가라앉히는 치료만 하시고요. 평소에는 관리를 전에 안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예, 예.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심하게 와서 다행히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데요. 그때 다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요산도 높고 통풍도 과거에 계속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만약 뭐 가정이지만은 그 이전에 요산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치료 받으셨으면은 심근경색까지 안 왔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런 요산이란 통풍이란 병이 단독으로 오는 것보다는 좀 세트로 다닙니다.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 흔히 얘기하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과 세트로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통풍 치료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다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